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꾹 눌러주세요. B오는 날은 막걸리입니다. 막걸리. 아, 오늘 진짜 막걸리에 파전이 땡기는 날이야. 날씨도 좋고 비도 오고. 우리 속에 떠나간 사람 경기 뚫으러 왔네. 빨리 뚫고서 빨리 뚫고서 집이나 가야겠다. 아, 요 이번 현장은 VVVVIP 고객입니다. 아, 이거 안에 가서 얘기는 할 수 없으니까 미리 얘기하고 들어가면 너무 오늘 좀 그래도 고객의 너무 사생활을 너무 얘기할 수 없어서 여기까지 얘기하면 여기 따님이 와 장이 엄청 튼튼하세요. 그거 뭔 얘기인지 아시죠? 예, 돌려서 얘기하는 거예요. 장이 엄청 튼튼합니다.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제 막 석션으로 이제 석션으로 빨아도 안 넣을 정도로 처음에 변기가 작은 줄 알았어요. 변기가 작은 줄 알았는데 내시경 넣어보니까 아니 변기도 되게 사이즈도 괜찮고 변기 물도 되게 잘 내려가요. 처음에는 변기가 문제였고 배관이 문제에서 자꾸 막히나 보다 했는데 한두 번은 이제 했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여기 한 열댓 번 왔을 거야 진짜. 아 거짓말 안 하고 열댓 번 왔어 진짜. 아 어쨌든 저도 돈 받기가 진짜 미안할 정도입니다 진짜. 올 때마다 아, 지금 뭐 변기값 이상으로 뭐 계속 그래서 그렇다고 뭐 이거 공짜로 뚫어줄 수도 없는 거고. 아 오늘은 진짜 제가 서비스 해주려고 그래요. 오늘은 서비스 해줄 생각으로 왔고. 그래서 관통기 하나만 들고 갈 거예요. 이제 관통기 하나만 들고 가가지고 그냥 돌릴 겁니다. 왜냐면 근데 그냥 뭐 석션에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석션을 쓰는 이유는 이제 안에 이제 내용물을 확인하기 위해서 아니면 이제 또 석션을 해야 좀 깔끔하게 뚫긴 하는데 이제 여기는 이제 관통기로만으로도 예, 뚫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관통기를 하나 사드려야 될 그러니까 하나 사시라고 해야겠어요. 예, 그냥 오랜만에 관통기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관통기 작업. 정말 제가 지금까지 변기를 뚫고 다니면서 장이 이렇게 튼튼한 분은 처음 봤습니다. 예. 따님이에요. 따님인데 이제 성인이에요. 성인인데 와 장이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지? 그러니까 수분이 없어. 돌. 변이 돌이에요. 돌 같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분이 있으면 좀 난데 와 진짜 손으로 해도 으깨지지 않을 정도로 예. 엄청납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분도 이제 스트레스야. 진짜 막히면 스트레스야. 방법이 없어. 예. 관통기 하나 사드리고 해결하시라고 해야 돼. 관통기 돈 받고 팔아야겠어요. 예. 예. 저번에 제가 관통기 얘기하니까 뭔지 모른다고 사달라고 그러는데 하나 사드려야겠어요. 다음에 또 부르면 오늘은 진짜 제가 그냥 하도 돈 받기 미안할 정도예요. 여기가 너무 많이 자주 왔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그냥 떨어뜨리고 관통기만 들고 갈 겁니다. 다른 거 하나도 안 가져갈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돈 안 받는 거예요. 석션기라도 가져가면 돈 받아야 되는데 예. 관통기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진짜 관통기로만 돌려서 뚫도록 하겠습니다. 예. 관통기 돌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쩔 수 없어요 여기는. 예. 어차피 뭐 내용물도 뭔지 알고 변 상태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어떨 때는 좀 더 큰 걸 사야겠다. 관통기 좀 더 두툼한 걸로. 어쩔 때는 뭐지? 석션이 실패한 적도 있었어요. 예. 얼마나 꺾였나?
와, 아니, 꽉낀게 아니라, 이제, 그, 옆에 붙었어. 와, 안 빠지래. 석션으로. 아무 땡겨. 아무튼, 예. 관통 작업 하도, 관통 그냥 돌려버려. 예, 자리 없어. 자리 없다, 자리. 예, 저 왔는데요? 인터넷에서 이거 사가지고, 아까 보라고, 내가 어떻게 하는지 보라고. 보고, 이걸 사요. 보고, 따라해. 봐봐. 얘 진짜 안 되겠어. 이거를 옥션에 보면, 옥션에 보면 이게 팔아. 이게, 관통기라고 검색하면 돼. 그러면, 이걸 쭉, 당겨. 당겨서, 여기다 집어넣어. 자, 집어넣어. 이거 넣고, 이걸 돌리는 거야. 이렇게 돌리면서. 이거 막몇번 왔다 갔다 해. 빠지지? 아, 이걸 사, 이걸. 와, 답이 없어. 왜냐면 변기도 이게 잘 내려가는 변기인데. 물 틀어줘. 변기도 나쁜 변기도 아니고. 이거 얼마 안 하니까 인터넷에 관통기라고 검색하면 관통기. 예, 관통기라고. 꺼봐. 관통기라고 검색해가지고. 이걸 내야 돼. 저런 걸막 뚫지 말고. 이게 가장 확실해. 이게 최고야. 이게 내가 써야 되니까 나는. 얼마 안 해, 이거. 관통기, 봤잖아, 이렇게. 아주 잘안 넣을 때는 위에서 이렇게 누르면 돼. 그래가지고 돌리면서 넣어도 되고. 힘으로. 이렇게 돌리면 들어가, 돌리면. 받침. 이렇게. 몇번 왔다 갔다 하면 풀 뚫려요. 이렇게 해야지, 이거. 아유, 이렇게 자주 막혀가지고. 이렇게 해요, 이렇게. 이거 관통기라고 사면 돼. 관통기 관통시키는 관통기. 이걸 이 모양 이런 걸로 작은 거 말고. 아, 그러니까 이 정도 크기로. 이 정도 크기? 제일 큰 걸로 사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사면 돼.